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쭉 읽다가 문제가 안 풀렸을 때 다시 문제를 읽잖아, 사실. 그치? 다 똑같지. 처음에 안 풀리면 다시 문제를 읽는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너네가 그림을 천천히 천천히 따라가 봤을 때 얘랑 얘가 평행하다라고 나오거든? 근데 이 평행이라는 말을 꼭 체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야, 평행이라는 말을. 자, 그러면 문제에서 평행이라는 걸 활용하고 싶어. 그럼 평행이라는 건 보통 어떻게 활용해? 같은 각을 찾아야죠. 동의각이든 억각이든. 그치? 지금 뭐 억각. 어쨌든 각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평행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각을 찾아놓지 않으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일단 이게 끝이야. 오케이? 이거는 개념만 딱 정리하면 그냥 한 줄이면 풀이가 끝나요. 자, 그래서 평행이라는 거를 꼭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평행이라는 걸 체크한 순간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4이가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그럼 내가 닮은 길을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얘가 반지름인 원을 구하니까 저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평행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특수가 이거 몇 번 했어? 특수가 될 때 변의 길이 찾는 방법, 수선의 발을 내린다. 맞니? 두 번째는 특수가 두 개가 보이면 수선의 발 내려서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쭉 내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1이야. 그러면 2대 1대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길이 B가 2분의 루트이니까 넓이 B는 제곱을 하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치? 자, 닮은 B, 즉 길이 B가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이니까 넓이 B는 2분의 1이다. 끝. 1 마이너스 0B 2분의 1분의 첫 번째랑은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이거를 푸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따라와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었다면 100% 평행을 놓친 거야. 평행만을 찾았으면 문제를 아마 쉽게 풀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바로 이 6월 모의고사 마찬가지로 같이 가볼 텐데 같이 묶어서 해볼 수 있죠. 26번 똑같네. 번호 자, 26번 그림 그려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정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가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 길을 찾았겠죠? 네. 그렇죠? 뭐 여기를 x라고 잡아놓으시면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3분의 4이니까 2분의 1 정리하시면 13 마이너스 6이 되니까 7. 그래서 여기까지 7인 거죠.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2니까 그리고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2, 여기도 2.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기는 1. 그러면 여기도 1. 1.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야. 정삼각형 즉 평행을 활용을 해보면. 자, 그러면 길이 B가 2대 1이니까 넓이는 넓이 B는 4대 1이니까 곱비는 4분의 1 써주시고 그 다음 첫 번째 항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항은 여기 두 변의 길이 나와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여기는 3분의 2 파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두 변의 길이 얇고 여기도 3분의 2 파이지. 됐니? 자, 그 첫 번째 항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사인 3분의 2 파이. 근데 여기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게 프리퀀시야. 됐니? 뭐 푸는 건 100% 선생님이 봤을 때 평행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같은 값 분명히 찾았을 거라 생각하고 평행을 계속 모리는 거야. 이 두 개가 완벽히 똑같지? 그치? 평행 조건으로 각만씩 내주시면 끝이다. 묶어서 하시면 돼요. 불쌍한 거 났어.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F라는 그래프랑 G라는 그래프가 서로 다른 양의 세근이 3개란 얘기는 양수 쪽에서 교점이 3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보면 Fx랑 Gx가 같다라는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텐데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이 그래프는 그냥 사인이란 그래프를 이렇게 막 늘린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한 문제예요. K가 양자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은 지수함수 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고 그쵸? 사인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사인 그래프는 분명히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굽이칠 거란 말이야. 그럼 사인 그래프를 그려. 근데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고? 세 개여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접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먼저 그랬어야 되는데 접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 fx랑 gx가 지금 여기서 접하고 있는 건데 얘가 공통으로 접하는 거야. 공통 접선에 대한 형태가 떠올라야 되는 거지. 공통 접선을 가진다. 자, 그러면 두 그래프가 공통으로 접할 때 이 놈의 접점을 t,ft라고 하면 이 놈의 x좌표를 x를 t라고 하면 공통으로 접할 때는 두 개가 다 떠올라야 돼. 첫 번째는 ft랑 gt랑 같다. 이게 공통으로 접하는 거냐 문제 해석이라고. 두 번째는 f't랑 g't가 같다.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통으로 접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함수값도 같고 더 나아가서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 계수도 같다라는 거지. 따라와. 자, 그래서 주어진 예를 그대로 풀어보시면 여기다가 t를 넣은 것과 t를 넣은 게 같으니까 이의 t제곱은 k sin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미분하고 t를 대입하면 이의 t제곱이지. 그 다음 미분하고 t를 대입하면 k cosin t가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k라는 이름은 sin t분의 2의 t제곱이기도 하면서 cosin t분의 2의 t제곱이기도 한 거야. 그 말은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점에 t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sin하고 cosin이 언제 같아? 이걸 만족하는 t를 생각을 해봐. 가장 쉬운 거 4분의 파이. 근데 4분의 파이는 여기 맨 앞에 있을 거란 말이야. 맨 앞에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거는 맨 앞에가 4분의 파이고 여기는 4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한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는 4분의 파이는 맨 첫 번째로 나오는 거니까 얘가 4분의 파이야. 근데 얘는 두 번째로 만나는 이쪽이 한 줄이 건너갔잖아. 그래서 2파이를 더한 4분의 9파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와요.
오케이? 그래서 t에다가 4분의 9파이를 대입하면 k값이 나올 거예요. 자, t에다가 4분의 9파이를 대입하면 얘는 2분의 루트 2분의 2에 4분의 9파이. 얘가 답이에요. 답은 루트 2, 2에 4분의 9파이. 됐니? 그래서 간단하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통으로 접하는 형태가 보였을 때는 함수값 같고 미분값 같다. 됐니? 수학 좀 하네요. 자, 일단 여기 주어진 28번 문제도 여러분들 유형외고사 보시면 그림이 좀 비슷해요. 근데 이번 유형외고사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지금은 여기 각을 2등분한 삼각형이 하나거든? 근데 거기는 깨끗하게 나오지 않나?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F세타랑 G세타를 찾아줘야 되는데 당연히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길이 표현이 가능한지를 천천히 찾아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죠? 그럼 이놈의 넓이는 너무 쉽게 표현되지 않니? 그쵸? 자, 얘는 여기 세타, 여기 세타니까 뭐 2등변 삼각형 수선해발 내려주면 여기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코사인 그래, 1인분 세타니까 1인분의 1 What? 아니, 코사인 1인분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바로 보여야지 얘들아. 그럼 여기는 이코사인 세타. 그래서 일단 F세타라는 건 굉장히 쉽게 나와주세요.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괜찮니? 그래서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따라와요. 자,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코사인 세타 그냥 지워버립니다. 어차피 세타 0으로 하니까 그냥 보기 좋아가지고. 그리고 얘를 그냥 세타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어차피 얘는 세타라는 놈이랑 지워질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얘를 이제 지금부터 그냥 세타라고 생각을 할게요. 세타는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어려워 보일까봐. 저 G세타 하면은 좀 괴팍하거든요. 자, 해볼게요. 자, 우리 G세타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각을 2등분하는 삼각형을 활용해야 되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를 활용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 길이를 찾아야 되고 이 전체의 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길이 b가 넓이 b가 되겠지. 밑변의 b가 넓이 b가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저 큰 삼각형의 형태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변의 길이를 또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세타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직각이야. 그러면 세타라는 각도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먼저 썼어야 될 것 같아. 여기 뭐야? 2세타. 2세타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 1, 반지름이니까. 자, 그럼 얘는? 탄젠트. 그래, 탄젠트 2세타 다 표현돼야지. 맞아?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는? 코사인. 코사인? 2세타분의? 1. 1. 표현돼야지. 길이를 다 찾아 나서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 길이는 여기서 1을 뺀 거죠. 아, 저 직각이에요? 직각 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잘못 봤어요. 그림은 이상적을. 아, 그래? 그림 이상?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 길이는 구했어. 여기 주어진 이 길이는 코사인 2세타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고, 여기는 이 길이도 나왔네? 자, 여기는 이 길이는 뭘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전체 길이에서 이걸 빼면 되잖아. 그럼 이 전체 길이 구해. 여기가 2고 여기가 세타지? 그럼 이 전체 길이는? 2고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2인가? 맞아? 근데 이게 바로 돼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사인 세타분의 2니까 여기 있는 이놈을 코사인 세타분의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2로 묶어버리면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그럼 G세타의 넓이 표현도 끝난 거야. 끝나진 않았네. 자, 보세요. 이 전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변 구했고 변 구했고 이 각은 여기 세타니까 마찰지각하고 똑같지. 그래서 저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해보면 저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로 묶어버려서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러면 저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끝난 거지. 그러면 이제 닮은 비만 찾으면 되겠지. 아, 길이 비만 찾으면 되겠지. 길이 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디 찾아 나서는 거야? 당연히 여기 찾아 나타나지, 여기. 따라와요. 자,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탄젠트 2세타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거 찾아야겠지. 이게 뭐야? 여기가 2고 여기가 세타니까 2탄젠트 세타죠? 맞아요?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2세타에서 2탄젠트 세타를 빼게 되는 거예요. 따라와요. 오케이. 자, 그럼 갈게요. 자, 근데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인데, 그러면 얘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지금 여기다가 써놔야겠네.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얘 대 얘가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 대 얘인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거 더한 것 분의 이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얘가 a 대 b면 a 더하기 b분의 a를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대로 쓰면 끝이야. 이거 분의 주어진 거 지금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내가 구하려는 식은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아까 분모는 세타 5제곱이라고 그냥 봤지. 그쵸? 자, 그 다음 지금 얘가 분모에 있는 형태니까 얘를 여기 안에다가 써줄게요. 분자는 1분의 1에 여기 2 지워지네. 여기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되네. 여기까지 따라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얘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이야기.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 두 번 나와요.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아,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주어진 이 세타라는 놈과 여기 주어진 이 놈을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분모분자의 당연히 코사인 세타 분의 1을 더하기 1을 곱하겠지. 그치? 아니면 이게 더 쉬울까? 자,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쵸? 그러면 코사인 세타 아래로 내려버리고 여기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지. 그치? 그럼 얘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되잖아. 즉 세타가 몇 개 필요한 거야? 두 개가 쏘고 되는 거야. 그리고 뭐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생각해보면 그냥 1- 코사인 스타 형태라는 거예요. 이놈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형태를 생각을 하면은 다시 한 번만 다시 할게. 10분의 1-1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분모분자의 C를 곱해. 그러면 여기에 C가 따라오고 분모는 1-C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얘는 세타 두 개 필요해서 2분의 1이 된다고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얘 두 개랑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가 나올까? 아, 네. 봐봐. 얘는 코사인 2세타가 아래로 내려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지. 그럼
그럼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하니까 분모는 2가 남아. 근데 위에는 사인 제곱 2세타가 된다. 그럼 뭐야? 2분의 4가 되는 거죠. 위에는 사인 제곱 2세타가 나니까 다시 여기에 그냥 얘가 여기에 1 코사인 2세타인 거 코사인 2세타. 그럼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를 곱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는 뭐가 남아? 사인 제곱 2세타가 남아. 네. 그리고 여기는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가 남으니까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얘, 0, 얘 어차피 1이고 얘가 2니까 2분의 1이 남는 거고 여기는 얘는 사인 제곱 2세타니까 하나씩 지워주면 2씩 지워주니까 4가 남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분모는 이거 고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계수. 근데 걔를 제곱한 그럼 어쨌든 여기 있는 세타를 두 개를 소거하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되는 거지. 분모에 2가 져나가고 뒤에는 분자에 4가 나옵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세타 두 개 소거해야겠지? 얘도? 그럼 뭐가 나와? 2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세타 하나 남아있는 상황 됐니? 자 그리고 보시면 주어진 여기에다가 세타의 0을 대입하면 얘도 0 나오고 얘도 0 나오잖아. 맞아? 얘도 세타를 지금 어느 정도 소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주어진 이식을 정리를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선생님 이제 그나마 좀 간단하게 푸는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어쨌든 얘는 2가 나오고 얘가 세타 제곱 두 개를 처리한단 말이야. 그 선생님이 계산할 때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1세타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세타 제곱 두 개 사라지니까 얘를 그냥 애초에 2세타 제곱이라 생각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면 그냥 세타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얘도 2세타 제곱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는 이 형태도 보시면 얘는 C분의 1-C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통분을 하면 그럼 여기 1-C제곱이 사인 제곱이지. 그치? 그럼 얘는 그냥 세타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니? 그래서 얘가 세타 제곱이 돼. 자 그래서 이놈에 대한 형태를 다시 써보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5제곱 분의 분차가 4, 세타의 6제곱이 나오고요. 얘가 이제 코사인 2세타 분의 1-1 더하기 탄젠트 2세타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세타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치? 이제 얘네가 세타 하나로 다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그래도 안 되는데? 얘가 2세타 제곱 세타가 남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어진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 타젠트 2세타를 타젠트 세타에 대한 형태로 맞출 거야. 그러면 얘를 공식을 써버리면 얘는 1-t제곱 분의 2t 이렇게 써버릴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t. 자 이거를 계산하면 1-t제곱 분의 2t-2t 더하기 t제곱 이렇게 나와.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 또한 이 t제곱을 살려줘야 되니까 얘도 세타의 제곱이 필요한 상황인 거야. 세타의 제곱이 필요하면 필요한데 여기 세타 하나밖에 안 남는데 잘못 쓴 거 아니야? 세타 제곱 필요하고 세타 제곱 필요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지고 해볼게요. 이거 상이 안 되지? 뭘 잘못했지? 자, 봅시다. 저기 세타라고 나와있고 어떻게든 지금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봐봐. 여러분들 이 삼각형 보시면 똑같아요. 당연히 이놈의 길이를 다 찾아가지고 열심히 표현하기보다는 길이 B로 넓이 이 전체 삼각형 구해서 길이 B를, 길이를 찾아서 넓이 B로 표현하면 될 것 같지? 그치? 그 다음 이 주어진 G세타를 찾으려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뭐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없다면 그냥 변의 길이를 찾고 각을 찾아가지고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천천히 한번 길이를 표현해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타랑 같은 각도가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길이 표현이 가능한 게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없네. 자,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1이죠. 그쵸? 각도. 봐봐. 지금 저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쪽에 세타라는 각도를 천천히 찾아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그치? 예를 들어서 다른 쪽의 각도를 천천히 찾아나가 보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뭘까? 오케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보이시면 좋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두 배의 동그라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동그라미라는 얘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즉, 저 동그라미 하나 자체도 사실은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전부 다 1로 표현을 해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 즉,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여야 겠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여야 겠죠?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또 각도가 여기가 뭐야? 2세타야, 얘들아. 뭐예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고 여기가 직각이니까요. 그래서 2세타라는 걸로 지금 표현이 안 되니까 다른 쪽에 있는 세타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여기가 세타면은 혹시 여기가 세타로 표현되는지를 먼저 봤을 것 같아. 또는 여기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유가 중요해.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고 나는 여기가 1이라는 길이를 알고 있고 우리가 맨날 길이 표현할 때는 직각 삼각형을 활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니까 아 여기하고 여기가 세타로 표현되나? 라는 게 첫 번째야. 그게 되면은 이 문제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시작조차 못하는 거야.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여기에서 여태까지 문제는 여기 길이가 맨날 1 이렇게 줘. 그러니까 시작이 다 된다고. 근데 이 문제는 시작조차 안 됐을 거라고.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아 이 각도가 세타인가? 라고 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찾아놓으면 이제 표현이 몇 개가 몇 개가 신나게 바뀌죠. 따라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표현을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코사인 2세타지. 여기가 1이고 얘가 2세타니까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는 사인 2세타지. 맞아? 담요 쓰신 거, 정경원 선생님. 여러분들 찌든 그 담요 쓰신 거. 괜찮나? 아, 응답했어요. 자, 봐봐. 자, 그럼 여기가 사인 2세타고 여기가 세타지. 그치? 그럼 여기 뭐라 쓸 거야? 사인 2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가주셔야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뭐냐면 2분의 1의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사인 2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생긴 거야. 따라오니?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두기보다는 좀 전에 해봤잖아 우리 2세타
세타 비세타 바꿔. 어차피 세타로 다 뽑아낼 거니까. 그러면 까뜨기 정리하면 얘는 2세타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따라와요.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거는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를 찾아야 될까? 이 길이를 좀 찾아야겠지. 그래서 또 넓이비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a, b면 a 더하기 b인데 a 이런 식으로. 따라오니? 그래서 이 길이를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 자, 이 길이 어떻게 표현될까? 여기요. 여기요. 왜냐면 여기 각을 이는 거랑 상태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쉽지? 쉬운 게 없네? 냅다 피타. 피타? 냅다 해봐. 어? 진짜 피타 할까? 네. 여기 사인 피타. 근데 아,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세타면 여기가 삼각비 형태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꼭 그래야 하나요? 아,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타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피타가 나을 것 같아? 네. 아, 그럼 해볼게. 뭐 여기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사인 2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코사인 세타 분의 a 이렇게 된다는 거지. 따라와. 자, 정리하면 사인 세타 분의 사인 2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하고 얘 이렇게 두기보다는, 그냥 지워도 괜찮을까? 이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동의? 요거 그냥 이렇게 할게. 이 탄젠트 세타 이렇게. 뭐, 뒤에 코사인 세타까지 안 쓸게, 굳이.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놈에다가, 이놈에다가, 사인 2세타 탄젠트 세타 더하기 2배의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2세타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거죠.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맞아요. 전체 여기에 a 더하기 b분의 a 끝. 노란색 넓이 표현 끝났고, 자, 이제 이 빨간색 넓이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빨간색 넓이 표현하려면 마찬가지로 길이를 천천히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길이 여기 1 찾았어. 찾았고 자, 길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봤더니, 봐봐. 여기 각을 이등분하는 삼각형이 여기에도 걸리지만 여기에도 걸리죠. 이 삼각형, 큰 삼각형 자체도 각을 이등분하는 삼각형이지. 그치? 그래서 얘 대 얘는 얘 대 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를 찾아줘야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길이를 찾았으니까 이제 뭐 요 길이랑 여기 각도 찾거나 이 길이랑 여기 각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들으다 되게 구하기 힘들어. 그니까 구하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겼냐? 아씨, 근데 어떻게 편집할까 볼게요. 얘를 묻혔다구나. 그래서 얘 대 얘를 아니까 얘도 넓이비로 갔나 본데. 다시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길이를 지금 찾기가 너무 어렵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전체 삼각형을 구하고 얘 대 얘 넓이비가 얘 대 얘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겠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왜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넓이 한 번에 표현이 안 되니까 다른 거를 찾을 수 있는 보겠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놈의 넓이는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지. 그리고 여기 밑변은 저기 직각삼각형 보이잖아. 그쵸? 근데 세타 하나가 이 길이의 탄젠트 동그라미. 저 길이의 탄젠트 동그라미. 이놈의 길이는 사인 2세타 탄젠트 세타 코사인 2세타 그리고 탄젠트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거야.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처리되겠네. 자, 그래서 저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세타 탄젠트 세타 코사인 2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게 저 빨간색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나는 내가 구하려는 건 이놈의 넓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똑같아.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지.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B를 하면 되죠. A 더하기 B분의 B를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이 길이 또 써. 어? 저 길이가 1이었네. 얘들아. 여기 전체가 1이지?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얘가 1이고 여기가 그냥 동그라미니까 얘는 그냥 탄젠트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빨간색의 넓이를 다시 표현해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4타고요 곱하기 요거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자, 곱하기 A 더하기 B분의 B를 하면 돼. 자, A 더하기 B를 하면 1 더하기 요놈 요놈이지 요놈 2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B 2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버리면 F하고 G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주어진 얘가 F고요. 주어진 얘가 G다라는 거. 자, 끝났어 얘들아. 자, F라는 거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슈를 보면은 탄젠트 세타가 똑같으니까 다 지워. 이렇게. 자, 그러면 F라는 놈 대신에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2세타 세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2배의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2세타 넣어주시고 분의 위에는 세타 세제곱이 나오고요. 자, G세타는 주어진 얘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곱하기. 자, 얘는 각각으로 써주시면 코사인 2세타가 되고요. 곱하기 여기에는 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2배의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세타 세제곱 여기에 있는 이 세타 세제곱 지워버리시고 여기에 있는 사인 이 세타가 이제 이 세타일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에 있는 얘는 이 탄젠트랑 지워져야겠지.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랑 이 세타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제 답이 쭈루루루 나오겠네. 자, 이제 세타의 0을 대입을 해보시면 2 곱하기 2분의 1. 네. 자, 세타의 0을 대입하면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이렇게 나와서 답은 2분의 1이다. 끝입니다. 넓이 표현, 길이를 다 표현해 주셔서 넓이 표현해 주시고요. 그 넓이를 가지고 극한값만 구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문제 갑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그냥 29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뭐 센, 시, 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센으로 어렵다. 자, 일단 fx가 k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아, 미분하고 k를 대입하면 0이고 더 나아가서 부호변환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여기 이놈을 미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미분해 보시면 f'x는 t는 그냥 상수고요. 그러면 그냥 미분 et ln x 그리고 속미분 해주셔야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k에서 극대를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k를 넣으면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k를 넣어보시면 et k분의 ln k 마이너스 2k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근데 주어진 이 식을 만족시키는 k가 gt라고 나왔어. k가 gt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놈에 대한 식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분모 분자의 k를 곱하면 et ln k 마이너스 2k제곱은 0이잖아.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k가 gt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여기 k 대신에 gt를 넣을게요. 그러면 et ln gt 마이너스 2배의 gt의 제곱이 0이다. 일단 이런 식을 끄집어내야겠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k가 gt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을 끄집어내야겠네. 따라와요. 자, 근데 문제에서 g 알파가 2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t 대신에 알파를 넣으면 걔가 2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야. 봐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t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2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t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배에 2의 제곱에 제곱이 되는 상황인 거지. 얘가요. 자, 그래서 얘가 2가 되고요. 앞에는 4알파 마이너스 2배에 2의 4제곱이 0이니까 알파는 2분의 2의 4제곱, 얘가 알파라는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내가 지금 주어진 얘를 구하려면 이 알파를 구했기 때문에 G' 알파를 구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G'이라는 걸 끄집어내려면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미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주어진 이식을 미분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천천히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또 사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자, 이놈을 미분하시면 2에 ln gt 더하기 2t 그리고 얘를 미분하니까 gt분의 g't 맞아.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배의 gt에 g't가 0이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G' 알파니까 마찬가지로 T에다가 알파를 넣어. 자, T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E G알파, G알파가 2제곱 더하기 G알파가 2제곱 그리고 여기는 E알파지? E알파? 자, 근데 여기서 E알파가 뭐야? E의 4제곱이죠? 얘가 E의 4제곱 더하기 G' 알파 마이너스 4배에 G알파가 2제곱 그리고 G'.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리하시면 얘가 4. 이렇게 나오고요. G' 알파로 묶어버리면 3, 2제곱 3, 2제곱의 G' 알파가 4가 나와서 G' 알파는 3, 2, 제곱분의 4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대로 대입. 자, 그럼 알파가 2분의 2의 4제곱이고 얘는 이거를 제곱한 거니까
9, 2, 4제곱분의 16. 답을 내시면 6분의 8. 17답이 되시니까. 오케이. 자, 갑시다. 자, 일단 t가 뭐 2분의 1, ln이보다 크다라고 나와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굉장히 좀 간략하죠. 얘하고 얘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럼 이 거리라는 걸 어떻게든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랑 얘가 만난다 그랬으니까 만나는 건 어쨌든 교점이고 연립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 스타트는 연립이니까 ln 1 더하기 2의 2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가 x 더하기 t가 나온다 라고 해서 우리 x가 어디? 2의 x 마이너스 일단 이렇게 써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를 연립을 절대 못한단 말이야. 로그랑 이러한 다함수를 연립하는 방법은 없어. 대입해서 구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얘는 당연히 대입해서 높으니까 이놈을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놈의 두근을 알파벳화라고 잡는다. 일단 얘를 잡았어야 돼. 여기까지 잡았니 혹시?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봐봐. 알파 콤마 그리고 베타 콤마 얘가 교점이 되잖아. 근데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잡기보단 여기다 대입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t 그리고 베타 더하기 t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해서 알파 베타를 당연히 잡아줘야 된다는 거야. 구하려고 하지는 말라고. 됐니? 자,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를 빼면 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정리하면 루트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더 크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네요. 따라오니? 자, 그러면 내 목표를 생각해봐. 내가 구한 얘가 뭐냐면 FT야. 지금부터 목표 얘기한다. 자, 나는 F'ln2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FT를 미분해서 ln2를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어떻게든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게 내 목표야. 그 다음 미분해서 ln2 대입하면 끝이야. 핵심은 내가 구하려는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t로만 열심히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의 두근을 알파벳화라고 했는데 내가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갑니다. 주어진 인식을 정리를 할게. 연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얘를 정리하면 2의 x 더하기 t제곱이 1 더하기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즉 지수 방정식이 나왔다는 얘기야. 지수 방정식.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는 우리가 여기 2의 2x, 2의 x 이렇게 나오면 2의 x를 치환하잖아. 똑같이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다가 다시 적어놓을게. 이놈의 두 근은 알파벳. 자, 그럼 내가 치환을 해버리면 치환한 형태는 a의 얘가 a제곱이고 얘가 a의 2의 t제곱이지? 정리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에 a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는 0. 이놈의 두 근은 여기에다가 알파하고 여기다 베타를 대입한 2의 알파제곱과 2의 베타제곱이 된다는 거죠. 아, 여기까지 되니? 내가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렇게 치환하면 여기다가 알파 여기다 베타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파 여기다 베타를 대입하면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 근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 것 같은데 2차 방정식이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2의 t 제곱이고 얘랑 얘를 곱하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내 목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게 내 목표야. 자, 그럼 주어진 이걸 가지고 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니?
여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이거는 30번 문제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 여기에서 만약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파 더하기 베타를 따면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주어진 식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번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를 어떻게 구하냐면 어쩔 수 없어.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없다? 그때는 근의 공식을 써야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주셔야 돼. 자,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 이 A라는 이 놈은 A가 근이죠. A라는 이 놈은 2분의 2의 t제곱 얼마? 루트 요 놈의 제곱 2의 2t 마이너스 4배의 전문을 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4배의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 맞죠? 2분의 2의 2t 얼마 루트 2t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 큰 거를 내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라는 이 놈은 2분의 2의 2t 더하기 루트 이 놈이고요. 알파는 2분의 2의 t 마이너스 루트 이 놈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면 이놈에서 이놈을 빼. 그러면 얘만 남는 거지. 맞아. 걔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찾는 거예요. 만약에는 루트 2 곱하기 2분의도 아니고 그냥 루트 2의 2t 마이너스 4 더하기 2의 4배의 마이너스 4배의 2의 마이너스 2.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얘를 미분하고 L에 2를 대입하면 되는데 얘가 루트가 벗겨지는지를 보면 루트가 벗겨진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잖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보이니?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걸 제곱하면 나와줘. 그새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저 t에 대한 범위를 왜 줬냐면 얘가 이제 루트를 벗고 나오는데 플러스로 나오는지 마이너스로 나오는지를 생각하라고 주는 거야. 오케이. 자, t에다가 2분의 1 일단 이렇게 하자. 얘는 루트 2의 절대값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t. 자, 근데 t가 2분의 1 l은 2보다 크대. 자,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2의 t제곱의 범위를 구할게요. 자, 2의 t제곱을 구하면 얘는 2의 2분의 1 ln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똑같이. 그리고 여기랑 여기 자리 바꾸니까 얘가 루트 2 이렇게 나와. 얘가 루트 2보다 커. 그럼 얘가 대략 그냥 뭐 3이라고 합시다. 3. 그럼 얘는 이거의 역수지. 그럼 3분의 1이지. 그럼 어쨌든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양수로 바꾸고 그냥 빠져나오면 돼. 근데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미분한 다음에 ln 2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만 씌워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고 음수면 양수로만 바꿔주면 돼. 그 다음에 얘 미분하시고 이놈을 미분하시면 f't는 루트 2의 2의 t 이놈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밖으로 내려오고 2 루트 2의 2의 마이너스 t 여기에다가 ln 2를 대입하니까 여기다가 ln 2를 대입하니까 얘는 2 루트 2 얘는 루트 2. 어? 표수가 안 나오네.
구한 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아니라 얘는 2의 알파고 2의 베타예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놈은 여기에다가 L을 씌워야지 알파. 베타라는 놈은 여기에다가 L을 씌워야지 베타.